자, 봅시다. 이제 그또 이제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도 한번 우리가 달려 봅시다. What do we see? 우리는 또 무엇이 보입니까? 한국 문화, 전통적인 한국 예술에서 무엇입니까? 이 제목은요, 이 항상 본문 제목이나 아니면 단락의 소제목 같은 거 있죠. 그 제목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제목을 항상 알고 있어야 돼. 제목을 묻는 문제가 있는데, 물론 읽으면 다 이제 맞출 수 있는 것들이 많지만, 그래도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제목을 안 보고 갔다가. 맞히면 다행이지만, 틀리면 얼마나 억울해. 제목 그냥 한 번만 보고 넘어갔으면 다알 텐데. 그죠? 제목은 무조건 보세요. 자, People in Korean Art. 아까 Animal, 그 다음에 또 뭐였어? Mountains, 그 다음에 마지막에 People이 나오겠죠? This is painting. 김홍도에 의해서 그려진 그림이다. 그죠? Famous Korean artist of 18세기, 19세기. 아까 전에 나왔던 거는 똑같이. 패턴이. 정선하고 여기서 요거가, 이거 항상 동격이잖아. 그죠? 이렇게 연결되는 거, 문장 똑같잖아요. 김홍도인데 유명한 한국 예술가인데 18세기, 19세기에서. 그는 enjoy 즐겼습니다. enjoy라는 것은 반드시 동명사 목적을 갖고 오죠? drawing이 와야 되지. 여기다가 만약에 to draw가 나오게 된다면 맞아 틀려. 틀리는 거야. 이런 거 신문지 4개 찍어. 얼마나 간단해. 내기도 편하고 애들도 틀릴 가능성도 많아. 애들이 그냥 막 보고 넘어가니까 애들은. 그죠? People's every lives.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 이게 뭐야? 일상생활이야, 그냥. 일상생활. 알겠습니까? 목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 이거 반드시 알아두세요. 왜? drawing, enjoy drawing하고 drawing 딱 여기다가 밑줄, 여기다 보기라고 딱 해놓고 다음 보기와 같은 용법으로 쓰인 것은 해서 finish ing 뭐 give up ing avoid to 부정사 막 이렇게 낼 수가 있잖아. enjoy finish give up avoid mind 여기까지 나온 것까지는 알아놔. 이 그림은요 씨름이야. 이 그림 씨름이래. 씨름. 이 그림 제목이랑 씨름이랑 같다는 거지. there are 뭐뭇이 있다. are 복수형이야. 왜? large number of people. a large number of people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다. 그죠? 그다음 young and old. 잠깐만. young and old. 그죠? a large number of people하고 콤마 찍고 young and old니까 젊은 사람들, 늙은 사람들. they are watching. 그들은 보고 있는 중입니다. 무엇을? 씨름을. 그림 이름이 아니라 진짜 씨름을 보고 있는 거야. 왜? 봐. 그림은 지금 씨름이란 그림은 대문자로 썼잖아, 지금. 그죠? 이건 진짜 그냥 씨름이야. 레슬링이야, 우리말로 따지면. do you notice? notice가 무슨 뜻이냐, 우리말로 따지면 see watch야, watch. 알겠습니까? watch. 같은 말이야. 너는 보이니? 뭐가 보여? Some of them. 그들 중에 몇몇은요, are cheering. 뭐 하고 있어? 응원하고 있어. One wrestler. 자, 잘 봐라. 자, some of them은 one wrestler를 응원하고 있어. 그죠? 그런데 others는 are cheering for the other를 응원하고 있어. 그 말이 잘 봐라.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 자, some of them하고 뭐하고 연결돼? others하고 연결되지. 그 다음에 one wrestler하고 the other wrestler가 여기 wrestler가 생략됐지만 the other wrestler하고 연결되지. some of them, others 나머지 이거 연결되는 거 반드시 알아둬. 뭐야? some of them, the others. 그 다음에 one wrestler, the other wrestler가 생략된 거야. 이해 가죠? 이해 안 가면 뭐 어쩔 수 없고 자, 이 정도까지 얘기했는데 그죠? and do you see? 너는 또 보이니? do you see? Do you notice? 같은 말이죠. Two pairs of shoes. 두 켤레 신발이. Straw shoes and leather shoes. 집신과 가죽신. Probably, 아마도 the shoes are the wrestlers. Wrestlers. 그럼 원래 복수형이잖아. 레슬러가 두 명이니까. 뭐야? 씨름하는 그 선수들의 것이다 할 때, 소유 대명사 할 때, 여러 명이잖아. 그럼 S가 이미 붙어 있지? 그러면 apostrophe S만, S 그냥 apostrophe만 붙여주는 거겠죠? 그 씨름하는 사람들의 것이다. 그죠? 그 다음 됐어요? 됐고. Do you see? 너는 보이니? 뭐가 보이니? Yes, seller가 보이냐? 그죠? Do you see? Do you also see? Yes, seller on his plate. 그의 plate는 뭐라고 그럴까? 우리가 말뭐 그렇게 그의 판이라고 했잖아. 원래 plate가 좀큰 판이야. 판인데 무슨 판이겠어 얘는 엿이 엿 들고 다니는 판 알지? 티 목에다 딱 걸고서 앞에 큰 판, 네모난 판. 그의 플레이트 안에는 on his plate 안에는 are several bars of yacht. several bars of yacht 동사가 과 복수형이 왔잖아.
여러 개의 bar 네모나게 생긴 우리가 초콜릿 bar 할 때 bar 네모나게 생긴 거 그죠? 뭐야 bar가 이런 게 bar잖아 그죠? 이런 게 bar 초콜릿 bar 막대기 같은 거 yet a favorite sweet at the time 그때 당시에 가장 인기 있는 sweet은 여기서 사탕이란 뜻이겠지 그때 at the time 그때 당시에 가장 인기 있는 사탕이다 가 그 몇 개에 들어있다 동사 과거형 들어있다는 거 알겠습니까? On his plate, several bars of yacht are 이렇게 안 써있죠? 주어동사가 뒤집어져 있다는 것도 반드시 알아두시고 자, How many wrestlers are there in picture? 몇 명 있어? 그죠? There are two wrestlers 이렇게 쓰면 되겠죠? There are two wrestlers 그죠? What did 김홍도는 무엇을 그렸냐? Everyday lives 그죠? 위에 있잖아. 그죠? 어디 있어? Everyday 여기 있네. 여기. 여기 색깔. Everyday lives. 요거. 그다음에 됐죠? 됐고. 그러면 여기까지인데. 짧네. 이거는. 그죠? 짧아.